왕관힐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4%대 폭등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인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 왕좌의 게임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도 연일 그 수익률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이 붙고 있는 대결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전문가들이 어떤 대결로 맞붙을지 오늘도 한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두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826번 수익으로 빨리 이륙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샵826번으로 함께 하고 싶은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방 입장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노란톡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간밤 이제 FOMC가 다시 한번 FOMC 결과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나스닥이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4% 이상 상승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4%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갭으로 띄워놓고 시작을 해서 이제 오후장까지 쭉 밀리면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도 좀 오늘 시장 그렇게 재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나스닥이 4%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좀 대형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혹시나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크게 올랐지만 그 영향도 있기는 했었으나 하지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단행을 했고 그러면서 금리 역전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5에서 2.5% 정도고 우리나라가 2.25%죠. 그래서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그런 우려감들도 지금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낙관을 하시기보다는요. 아직까지도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은 간밤의 미국 시장 상황과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사실 뭐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좀 오래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 지정학적 이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치포 동맹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법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 현재는 신냉전 시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지금 현재 국내는 대한민국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놓여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연일 진행을 하면서 또 금리 역전까지 나왔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그
뚜렷하게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우리나라 경제를 좀 이끌어줄 견인해줄 만한 산업군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수가 좀 반등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슈가 좀 선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오늘장은 더했죠. 오늘장은 뭐 모멘텀도 뭐 거래대금도 없었고 또 방향성 자체도 좀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개별적인 이슈 또 2차전지 뭐 양극재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덜어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거는 우리 앞으로 또 산업군에서 2차전지 산업군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다. 앞으로 계속해서 2차전지가 성장해 나갈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한 4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친환경 관련 섹터들은 또 이제 미국에서 기후 대응법 통과 이슈로 해가지고 또 오늘 또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잘 가줬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관심도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뭐 4월, 5월, 6월, 7월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아쉽게도 제가 좀 이미 추천을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TV에서는 좀 추천드리기 뭐해서 추천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어찌됐던 간에 지금 앞으로 좀 전망 있는 섹터군을 좀 봐가면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전망 있는 섹터만 좀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섹터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모멘텀이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장이다. 두 전문가들의 뭐 시장을 바라보는 의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장 조금 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라자는 의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왕좌의 게임 저희 수익률 변화가 있었을지 오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해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1등을 탈환한 제프 전문가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전략주와 가격 전략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프 전문가가 한탑이라는 종목을 제시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1830원에서 1955원 사이, 목표가는 2470원, 손절가는 158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라인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비츠로테크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츠로테크는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이후로 좀 무난하게 일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비츠로테크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시나요? 일단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
말씀해 주신 대로 슬금슬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호가 8월 초에 8월 3일 날에 원래 발사 예정이었는데 발사 예정일이 살짝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비츠로테크가 아니고 다누리호가 이제 발사가 될 예정인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틀 정도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살짝 조금 0.2%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잠깐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한 5일 정도 5개 연속으로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좀 쉬었다 가는 것도 건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가셔서 이제 수익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를 확인하셨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CS베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CS베어링은 오늘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의 기후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였는데 자, CS베어링은 좀 무난하게 목표가까지 도달이 가능하겠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CS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 11,0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만원이죠. 지금 가격대가 만원인데 딱 만원, 만100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네, 만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호가가 바뀌는 가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근데 일단은 만원을 지금 돌파를 해준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11,000원까지는 또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11,000원까지 안전한 그 가격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고 수익 계속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닐셈이라는 종목을 또 함께 볼 텐데요. 현재까지 한 2%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닐셈도 주가가 빠지지는 않고 좀 조금 조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츠로테크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계속 일단 보유를 쭉 하실 거죠? 네, 일단 유닐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자리를 계속 잘 지켜주고 있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슈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20년 동안 25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SK도 얼마 전에 화상 면담을 가졌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화상 면담을 가지면서 SK도 이제 미국의 투자를 반도체와 다른 산업 여러 군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목한 건 반도체였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게 어제 뉴스로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아까 주 백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또 반도체 지원 법안이 상원 통과가 됐죠. 하원도 이제 통과가 될 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니까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국내 반도체 산업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해가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의 경영권이죠.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좀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가 일반 주가 대비해서 코스피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등락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재용 그 부회장이 좀 사면이 되고 그런다면은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쭉 가져가셔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닐셈 역시나 목표가 9,100원까지 계속 쭉 홀딩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노레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12%도 가장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제노레이 또 어떤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노레이는 의료기기 또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원격 진료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도 원래는 좀 이전까지 까지는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50% 이상이 찬성으로 좀 돌아섰다고 해요. 그래서 점차 이제 원격 진료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원격 진료 관련한 이슈들이 또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 좀 주목을 해 보시면서 제노레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노레이가 이제 큰 뭔가 변동성을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좀 이제 든든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노레이의 목표가는 9,8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노란톡도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옵티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팜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예, 옵티팜이 일단 오늘 좀 무난하게 1%가량 수익을 일단은 내고 있습니다. 옵티팜 또 어떤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옵티팜은 제약바이오인데 또 제약바이오 같지 않은 좀 제약바이오가 덩달아 갈 때는 좀 움직이지 않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재료 자체가 좀 특이한, 좀 특별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종장기라는 좀 독보적인 시장을 혼자 공략 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약바이오와는 조금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6월 그리고 7월 25일 날 한 번씩 거래대금이 좀 들어와주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고개를 잡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도 돌파했고 지금 현재 어제 딱 정말 좋은 추천 일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급등 이후에 한번 눌리고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드렸었던 이제 매수 범위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혹시나 좀 망설이셨던 분들 계시면 뭐 요즘에 또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옵티팜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제약바이오가 요즘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신다 하시면 사실 제약바이오랑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매수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특별한 어제 이후로 뭐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조금 거래대금이 좀 없었다 정도지 뭐 특별한 이슈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처음에 제시드렸던 가격 전략대로 보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팜 계속 목표가 12,000원까지 보유를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셀리드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셀리드가 지금 이 종목이 약간 손실을 꽤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저는 살아날 거고 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손절가를 하향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차트 자체는 완성이 되어 있는 차트고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 돌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지금 아직까지도 뭐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대형주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일각에서는 뭐 제약바이오가 지금 쇼커버링 중이다, 뭐 이런 얘기, 쇼커버링 중이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거지 아직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쇼커버링은 뭐 이렇게 세 달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2년 넘게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뭐 대형주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고 한미약품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수급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형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다만 지금 최근에 오늘자로 또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기존보다 우리 10만 명 돌파했다가 지금 8만 명 쪽으로 조금 축소되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밀리면서 좀 빠졌는데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거래 대금 자체를 보면 지금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서 빠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 올라왔었던 기준선인 요 캔들 2020년 7월 11일의 캔들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좀 받아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손절가를 21,500원으로 하향 조절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나는 좀 시드가 여유가 있다. 나는 셀리드
괜찮게 보고 있는데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드는 손절가를 21,500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해서 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오히려 지금 더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유제약이라는 종목도 AS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유유제약은 또 어떤 부분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유유제약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가 들어있는 그렇죠. 종목입니다. 제가 사실 바랬던 그림은 이 유유제약 같은 그림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이제 이슈가 들어왔을 때 크게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셀리드도 그렇고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는데 가장 지금 제 생각대로 가고 있는 건 일단 유유제약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해서 피뢰침처럼 이렇게 윗꼬리 캔들 만들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우리 지금 수익권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실적 이야기가 나와도 그 종목들이 반응을 안 해요. 특히 대형주들, 우리 뭐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문제가 실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전망은 경기 침체예요. 분위기는 이미 경기 침체라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항상 뒤에 동반돼서 따라오는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좀 어려워져도 약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치품들을 먼저 줄여도 필수제들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 침체 초입 그리고 경기 축소 구간의 초입에서 항상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다. 저는 조금 더 빨리 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품절주라든지 아니면 우리 무상증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수급이 많이 좀 쏠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초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전망이 있어서 그 종목에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슈몰이거든요. 단순히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랠리가 끝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섹터 이동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형주들 뭐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지금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밀리면 조금 더 내가 저렴하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이제 주백사와 함께 하시면서 가격 전략 받아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수익까지 꼭 역전 용사가 되는 주백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유제약까지 설명을 듣고 오셨습니다. 샵826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노란톡도 많이 들어오셔서 주백사 전문가의 더 많은 피드백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주백사가 무료 방송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 오늘 방송 끝나고 해주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내 지금 주식이 무슨 상황인가? 내 지금 주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지금 사이클 돌파를 하면서 상승 사이클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방 사이클에서 지금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내 포트에서 쳐낼 건 쳐내고 가져갈 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이 사이클상 어떤 사이클에 있고 이게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이거는 정리해야 될지 이런 상황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차트 판별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방송 끝나고 끝까지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차트 기술을 차트 기법을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를 하셔서 이 상승 기대주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대공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방법 많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감각 있는 그룹 초대형을 노린다라고 하셨는데요. 감각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말 그대로 이제 좀 감각이 있는 그룹주들 중에 하나에 속한 그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M&A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그룹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눈치를 채시겠지만 좀 인수 관련해서 굉장히 또 시장에서 핫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룹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예측을 하실 텐데 이 그룹주들 자체가 굉장히 또 M&A 관련해서 이전에도 경험이 있었고요. 이전에도 뭐 몇 번 M&A를 해서 그 다 쓰러져 가던 기업을 살린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져서 대기업이에요, 사실. 대기업 순위권 안에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던가 LG 뭐 이런 회사들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 기업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예상도 해보시고 그 종목도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에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그룹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재료 소멸 아직 여러 발 남았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여러 재료를 또 안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네, 일단은 예. 뭐 다 대부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일단 이 그룹주 자체가 그냥 공개를 해도 되나요? 이 그룹을? 아직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 쌍용차 인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차 인수를 하기로 또 결론이 났어요. 근데 뭐 이런 쌍용차 인수하기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서 재료 소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이 그룹주에 재료가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아직 저는 여러 발 남았다고 봅니다. 일단 쌍용차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전에도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동부제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정말 재무제표가 안 좋고 정말 뭐 저런 기업을 인수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굳이 저런 기업을 인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가 그 기업을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을 해서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으로 다시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룹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빨리 좀 공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직 여러 개 또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A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재료도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아, 몹시 곤란하군요. 네, 왜요, 왜요? 아까 K까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네, 그럼 그룹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어떤 그룹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KG그룹이 아닐까. 아, KG그룹. 네. 쌍용차에 이제 인수 참여를 했었던 게 이제 그렇죠. 쌍방울. 네, 처음에는 예. 이제 쌍방울이 또 이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쌍방울이 아닐까 했는데 아까 K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K까지 하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KG 그룹주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주가 상승 추세 높아진 저점은 덤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요즘 뭐 잘 올라가고 있나 봐요, 이 종목이. 네, 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기도 했고요. 예. 아, 이 종목은 아니고 이제 그 그룹주 이제 공개가 돼서 마음이 좀 많이 편합니다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이제 KG 그룹이었어요. KG 그룹 안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늘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그 중에서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또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짝 보시면은 KG 케미칼이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15% 정도로 좀 빠진 상태에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포스코 케미칼 또 상승을 크게 했었죠. 16.8%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 이 이제 전기차용 양극 소재죠. 양극 소재를 또 GM하고 또 13조 가량의 이제 공급 체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오면서 포스코 케미칼과 연관이 된 이 KG 케미칼, KG 케미칼의 자회사죠. KG 에너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KG 케미칼이 같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을 해주기도 했었죠.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이렇게 너무 많이 상승,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니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서 그 이후에 좀 부담을 여러분께 지우기보다는요, 좀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았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종목을 또 여러분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만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힌트를 저점을 들어올리는 이게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시면 또 추려지겠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따가 공개를 하겠지만, 점차 이제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동안에 또 재료 소멸이다 이러면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또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끝까지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노란톡에서 이주연 대표와 장중에도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주연 대표의 전략 주에 대한 힌트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주식회사 전문가에 대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또 이벤트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전문가 전략주를 맞춰주신 분들 10명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증정할 텐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은 문자 #826번으로 주백사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힌트 하나하나 들어보신 다음에 이게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제가 10명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의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현금 부자 제약바이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제약바이오주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예. 맞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광기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제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제 경기 사이클에 맞는 상황에서 이제 바닥주를 매집을 하는 게 아무래도 맞다. 지금 제 사실 다른 전문가님도 제가 지금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종목이 안 보여요. 네. 지금 이제 주도하는 섹터 산업군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들 잘 찾으시는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의 주관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현재 경기 사이클상에서는 제약바이오가 2년이나 하락을 했고 또 바닥권을 기고 있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한번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오늘은 보통은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이제 돈 잘 못 벌고 이제 연구만 하는 그래서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현금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나 또 여기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특히나 이제 보통 2020년, 21년보다 2022년에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특이하게도 2022년 2분기에서 오히려 좀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또 현금이 굉장히 자산 자체를 현금 유동성 자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제약바이오주 하면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금이 아주 두둑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유보율 2000%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유보율이 굉장하네요, 이 종목이. 맞습니다. 현금을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유보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영업이익도 뭐 거의 50%가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자, 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뭘 할까요? 아까 우리 오늘 이주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기업도 매각을 한 이후에 이제 들고 있는 현금으로 그 현금으로 이제 뭔가 또 획기적인 행보를 보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특수로 엄청난 현금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더욱더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할지 아니면 혹은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또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PNK 피부임상센터, PNK 피부연구, PNK PNK 피부임상연구센터라는 종목이,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또,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420억 밖에 안 되고, 유통비율이 39%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은 종목이지만, 그럼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제, 최근 트렌드,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무상증자를 하면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막 날아가는데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안 할 이유도 사실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트렌드에도 좀 맞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무상증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현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더 투자해서 이제 연구에 힘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산 라인을 더 늘려서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진단 키트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되면 이제 뭐 한 1년, 2년 뒤에는 우리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돈은 벌대로 벌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총알이 충전되어 있으면 새로운 한도눈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차트 자체도 바닥권에 깔려 있는 상황이어서 네, 크게 뭐 내려갈 걱정도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보율이 어마어마한 제약 바이오주라는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까지 들었지만 저는 전혀 이제 감이 오지 않는데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좀 채셨나요? 어떠신가요? 바이오주들 중에 은근히 유보율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네. 얘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휴마시스 아닐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맞나요? 네.
아, 아쉽지만. 네, 네, 아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휘마시스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 아, 정답 나는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총 10명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고요. 아직 마지막 힌트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시고 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샵826번으로 주백사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정답 맞추시고 커피까지 받아가는 또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에볼루션, 레볼루션, 센세이션, 뭐 션으로 지금 라임을 네. 다 맞춰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아,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이렇게 이름과 연관이 있겠죠? 아~ 네,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어저께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아, 왜요? 사실 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좋게 보고 있어 가지고 아, 네. 또 어저께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또 상한가에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추천주가. 맞아요. 그래서 아, 어저께 이거를 제가 갖고 왔으면 좀 너무 묻힐 것 같고 아, 너무 좋은 종목인데 여러분들께 너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다행히도 오늘까지는 좀 참아줬네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일단 에볼루션. 에볼루션 진화죠. 한 단계 더 진화된 주백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선택했고요. 레볼루션 예. 혁명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독보적으로 혼자 네. 포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의 포트에 레볼루션을 보여드리겠다, 혁명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레볼루션, 센세이션. 앞으로 왕좌의 게임에서 주백사가 센세이션이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션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굉장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제 정답에 좀 감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제가 10명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고 커피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를 해온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전략주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아, 네. 일단 뭐 많이들 눈치를 채셨을까요? 챘을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셨듯이 KG 그룹주 중에 하나인 KG ET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먼저 같이 보시면요. 방금 KG 뭐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렸지만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포스코 케미칼 수혜주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15%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다만 KG 그룹주들이 오늘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KG ET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10%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4%로 살짝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이 안에서 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ETS라는 종목의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붙어주면은 그때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평선들이죠. 장기평선, 노란선, 뭐 초록선 이렇게 다 있는데 장기평선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평선이 모여 지고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좀 선취매를 하셔서 조금씩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저점을 또 높여 나가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은 바닥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기대감 소멸이다라고 하면서 그 바닥
높여 나가던 거를 이탈을 해서 그 밑으로 좀 빠졌어요. 하지만 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계속 2위를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밑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면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도 설정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매수가 15,3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겠죠. 시가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15,300원에서 16,000 이하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 이하까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고 목표가는 19,8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0원까지 또 수익 잘 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지금 뭐 시가까지 하면은 뭐 30% 정도 되겠네요. 30% 정도까지 수익 꼭 챙겨갔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전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걸로 가격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13,980원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주현 대표의 전략주는 KG ETS였는데요. 지금 차트상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지금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15,300원에서 16,000원, 목표가는 19,800원, 손절가는 13,980원 참고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노란톡 샵826번으로 이주현 대표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드시면 이주현 대표와 더 오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현 대표의 전략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주식회사 전문가에 대한 전략주 알아볼 시간인데요. 일단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 자세한 이제 가격 전략은 또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 준다고 하는데요.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의 가격 전략 이외에도 어떤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주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모든 주가는 파동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식은 파동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내 종목이,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지금 파동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가? 이게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가? 이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 따져보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파동을 따져보면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약바이오를 왜 계속해서 투자하라 지금 제약바이오를 볼 때다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호탈에서 그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꼭 함께 하셔가지고 또 종목이 굉장히 정말 제가 너무 어제부터 너무 이 쪼는 맛이라고 하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어제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꼭 오셔서 종목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차트 스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함께 들어보시고 가격 전략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저희 왕좌의 게임 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찾아서 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